수고 많으십니다. 김평현입니다. 그 부총리 답변 중에 제가 잘 과문해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가 있어서요. 자꾸 그 뭐야 지역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전국 단위 소비가 늘어나는 것하고 다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아니 지역 소비가 늘어나서 그거 합치면 전국 단위 소비가 늘어나는 거죠. 아니 지역 소비가 늘어나면 옆에 지역 소비가 이전되어 올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각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앞에 그 지역에 쓸 수 있는 지역 앞에를 공급하게 되면은 그 지역들은 다 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비가 늘어나는 거지. 오늘자 중앙일간지 사설 좀 보셨어요? 네, 좀 봤습니다. 두 군데인가 빼고 모든 사설에서 어저께 뭡니까 세수 결손에 따른 정부 대처 방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를 썼던데 이게 무슨 뭐 보수지냐 중앙지냐 관계없이 저는 매우 우려스러운 게 어제도 내가 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까 봐서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뭐 여러 가지 디테일로 들어가면 비판할 것도 많이 있지만 아주 크게 봤을 때는 신뢰상실로 이어지고 이건 이제 정부 정책이 힘을 갖기 힘들게 된다 하는 점입니다. 방금 그 뭐 신문 제목이 뭐 부총리가 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하는데 라고 답변을 했는데 맞아요. 기자가 그렇게 물었었죠. 1400억 원에 육박하는 원달러 환율 뉴노멀이라고 봐야 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 1400원은 과거의 1400원과 다르다. 이렇게 보면 누가 들어도 이게 1400원은 뉴 노멀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질문에 대해서 답을 그거 이렇게 그건 하면. 모셔서 그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 뒤에도 그 많은 기자들이 다 그 뒤에도 뭐야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어서 외환 위기 당시의 환율 상승과 질적으로 다르다. 네, 지금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1400원에 대한 공포가 컸으나 현재는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은행 총재께서 25일 날 환율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높게 올라와 있고 상승 속도가 크다.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고려 요인이 아니었던 환율이 다시 고려 요인으로 들어왔다. 이게 금리나 검토에 크게 부담이 된다. 이 환율이 지금 그 뜻이잖아요. 걱정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저는 지금 서로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지금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 뒤에 외환시장에서 환율의 쏠림 현상이 있으면 저희도 그 조치를 할 거고 그 부분은 우려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메시지하고 이게 위기가 아니라는 건 다른 얘기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엇박자로 받아들여요. 그거는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저도 위기라고 물어봤으면 위기 아니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 지금 이 고환율이 이렇게 장기간 지속된 적이 있나요? 송대. 환율이라는 것은 외부 변수에 영향받기 때문에 이번 아니까. 고환율은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 기간 동안에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20년 동안의 환율 그래프를 지금 보고 있는데 쇼크 때도 이렇게 장기간 고환율이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 경제 체력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